정부가 여수를 세계적인 크루즈항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원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관광 인프라가 풍부하고 지리적으로도 동부가 거점 크루즈항으로 손색이 없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유일의 크루즈 전용 무드가 있는 여수 엑스포항입니다. 다음 달 중순 5만 톤급 크루즈 입항을 시작으로 올 상반기에만 크루즈 내척 관광객 8천 명이 들어오게 됩니다. 중국 중심의 유치 전략에서 벗어나 일본, 미국, 대만 등지로 시장을 다변하면서 여수를 찾는 크루즈가 점점 늘고 있는 겁니다. 정부는 관광 인프라가 풍부하고 지리적 여건도 좋은 여수를 세계적인 크루즈항으로 키우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크루즈 부두 확장 공사와 음식 환경 중심의 관광 콘텐츠 개발에 나섭니다. 1,300만 이상의 관광객이 3년 이상 찾아온 도시고 역사 문화적으로도 30분 내에 그런 모든 관광지가 있는 전국에서 보기 드문 도시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육성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크루즈 관광이 활성화되기까지는 풀어야 할 숙제가 적지 않습니다. 관광객들이 주로 찾는 대형 쇼핑센터와 면세점이 한 곳도 없는 데다가 크루즈 전문 인력도 크게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민간 자원을 유치하고 시도 거기에 대한 서포팅을 충분히 해서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인프라가 구축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평가받고 있는 크루즈 관광. 관광객 5천만 시대 조기 실현을 위한 전남의 핵심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BC 박승현입니다.